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5.10과 5.18 화해와 진실 어떻게 될 것인가? 존경하는 우리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의 김충립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지금 김충립 회장님께서는 5.10과 5.18 화해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께서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운동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5.10과 5.18 화해운동을 시작한 것은 네.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미국에 있던 저를 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네. 제일 먼저 전두환 대통령과 박근혜 자신에 대한 화해를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두 번째로 네. 5.10과 5.18 화해를 해서 네.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해달라 예, 예. 이래 부탁을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본인이 기독교 교인이었는데 네. 신학교도 광나루 장로의 신학교도 다녔고 네. 또 장로들과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사 때마다 참여해서 피아노도 쳐주고 참여를 하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환영을 못 받고 예. 기독교를 떠나고 예.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예. 이제 기독교 갱신에 같이 참여하자 아. 이런 이제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는 전두환과 박근혜 화해를 네. 주선하면서 네, 네. 그 당시에 기독당 대표도 하고 했다가 네, 네. 2013년에 당이 없어져 버리고 나서 네. 제가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한 200명 회원을 조직해 가지고 네, 네. 화해 운동을 하게 됐는데 네. 제일 먼저 광주에 가서 네, 네. 5.18 단체를 찾아갔지요. 네, 네. 여러분 제가 5.10 출신이면서 5.10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나는 동병상련의 그런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네. 전두환 대통령에게 내가 건의를 해서 네. 사과를 하도록 주선을 할 테니 네.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경우에 네. 5.18에서는 네. 그것을 받아주고 예. 수용하고 예. 화해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러 광주에 갔어요. 아하. 그런데 광주 분들이 예. 그건 절대 화해를 못한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하. 전두환이 하고는 우리는 끝난 거다. 사과를 해도 못 받아. 사과해도 받아줄 수가 없다. 아하. 그건 끝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아하. 했습니다. 아하. 제가 한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한 10시까지니까 무려 6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그분들을. 그러면 안 된다. 네. 비록 참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과를 할 때는 받아주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네. 설득을 한 결과 네. 이분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좋다. 아. 당신이 전두환 씨가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주겠다. 네. 이런 대화가 됐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5.10 측에, 전두환 대통령 측에다가는, 네. 어쨌든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을 한 자로서, 네.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 광주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네. 가족을 위로하고 음음. 광주 신행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때는 대통령이니까 사과를 못하고 유감의 뜻을 표해라. 네. 그러면 50 측에서 다 화해를 받아, 용서를 받아주고 화해를 할 거다. 네. 라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2013년도에 화해 세미나를 개최를 준비를 했는데, 네. 50 측에서 이제 정은영 장군, 고명승 장군 뭐 이래서 한 10여 명이 나오고, 네. 5.18 단체에 네, 4개 단체의 전임 회장, 후임, 현 회장 해서 한 10여 명 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발제를 해서, 네. 5.10과 5.18 화해를 하자는 세미나를 열고, 어디서? 프레스센터에다 예약했죠. 네. 2014년 10월 14일 날, 네. 프레스센터를 계약해가지고, 네.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광주에서 온다 그랬고, 50에서 정은영 장군, 고명승 장군이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여단장도 따라 나올 거고, 그러면, 10여 명 모여가지고 이제 화해 세미나를 하자고 그랬는데 네, 네. 일주일 전에 네. 정은영 장군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네, 네. 전 대통령이 나는 그거 사과할 생각, 화해할 생각 없다 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은영 장군이 네, 네. 미국으로 그만 가버렸어요. 사전에 전두환 장군하고 그 교감 없이 그럼 진행하신 거네? 정은영 장군 생각은 뭐 사전에 이렇게 교감을 해서 화해하자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당연히 화해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아하. 이 전두환 대통령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 물어봤자마자 난 모르고 정우영 장군이 그 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전두환 필요 없고 이제 밑에 이쪽에 50에서는 정우영 장군 한 그다음에 고명승 그다음에 여단장 네. 이쪽에는 5.18 단체장 10여 명 이랬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아하. 이것을 정 장군이 전두환 대통령에 물었기 때문에 이게 그만 무산이 된 거예요. 아, 전두환 대통령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지 어차피.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전두환 대통령과 관계없이 아. 이쪽 50 사람들하고 5.18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됐다고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저는 생각을 했죠. 아. 그러는데 정은영 장군이 미국에 10월 14일 했는데 10월 7, 8일 미국 가서 12월 5일 날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미안하니까 그냥 가버려 정은영 씨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미국 가본 거야. 그런 거죠. 뭐. 그러더니 미국 갔다 오더니 나보고 야, 이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네. 그때 그, 니가, 그때 시사전을에서 막 방송이, 보도가 된 거야. 네. 화해한다, 광주 온다, 뭐, 세미나 한다, 이러고 막, 언론에서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이도 없이. 그러니까, 전대 정호영 씨가, 어이, 저기, 장신 말이야, 그때 그 일을 한 것이, 내가 독점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과문을 언론에다 좀 내달라 이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걸 해가지고 화해를 시켜야 다시 추진을 하겠구나 싶어서 국민일보에 70만 원을 주고 5단 한쪽 기탱에다가 50과 5.18 화해 세미나는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50하고는 사전에 대화는 없었다. 아니 대화는 이제 50하고는 그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대화가 된 적이 없는 걸 일방적으로 언론에 냈다가 미안하다 이런 사과문을 냈어요. 잘 못했네 그거는 그때. 아 그때 이제 원래 전 대통령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정은영 장군하고 이렇게 세미나하는 정도는 괜찮겠느냐 생각했던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2013년에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2014년 별일 없었고 2015년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 행사에 전태종 전운덕 스님이 참여를 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바로, 2013년 2015년 8월 15일 날 그래 저녁에 이제 정은영 장군하고 전운덕 스님하고 저하고 지금 앞에 세종 전운덕 스님은 저희 구인사 아 구인사 전태종인데 그분은 전 대통령하고 가까워 그는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운동을 했던 분이고. 그분도 뭐 군 출신이라며. 아, 그냥 ROTC 일기생이니까. ROTC 일기생이 소위 출신이지. 그러니까 나는 선배로서 아는 사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 이분이 들면 내보다는 훨씬 더, 연세도 있고, 전 대통령 가깝고, 박근혜 대통령 가깝고 잘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은영 장군이 제안하기를, 왜 김충립이 말이야, 니는 뭐 목사지만, 전두환 대통령으로서 부하였잖아. 그러니까 이 전운덕 스님하고 같이 화해 운동을 한번 해봐.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정호영 장군 얘기가. 그러니까 정호영 장군은 자꾸 화해를 하고 싶어. 화해를 하라고. 그 이때 지금도 화해를 하라고. 이번에도 또 화해를 하라고. 전두환 대통령 할 생각 없고. 그런 게. 그래서 그래 이제. 정은영 씨가 그래 제안을 하니까, 내가 전운덕 스님 보고, 저 좋은 아니다. 내가 그동안 내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 내하고, 나는 전 대통령의 부하이면서, 또, 아주 군에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이고, 또 이제 목사가 됐으니, 나는 또 괜찮다. 그런데 전운덕 스님이 같이 하면 금상첨화다.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전운덕 스님은 정호영 장군하고 잘 알고. 전두환도 잘 알고 정호영도 잘 알고 박근혜도 잘 알아요. 아, 우리 그거는 김영은 그 당시에 전두환은 잘 모르고. 아니지. 전두환 씨는 난 육군 소위도 받았으니까 전두환 장군을 전두환 장군이 나를 픽업해가지고 보안사에 가서 10여 년 근무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리고 특전사 반장 갈 때도 전두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대구 503 36사단 가게 돼 있는데 너 거기 가지 말고 특전사 가라. 정호영이 밑에 가라. 정호영이 밑에 가냐. 그때 정호영이 아니고 정경주 밑에 가라. 가는데 내가 특전사 출신이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정병주 장군 시원찮다. 그건 뭐 연세도 많고 군에서 자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얘기해. 너희가 잘 뭐 감시해가지고 감시해서 잘 처리 잘해라. 잘해라 이런 의미로 나를 특전사에 보낸 거야. 그리고 특별히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정은영 장군이 온 다음에는 전 장군이 와서 정병주가 12, 12대 날아가. 갔어. 정호영 장군이 이제 와가지고 정호영 장군을 모신 거 아니야? 모셨지. 그럴 때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정호영이 혼자 왔는데 부하도 아무도 없고 네가 여기서 반장 겸 그렇지. 정보 보좌관 일을 해드려라. 그렇지. 잘 모셔라. 잘 모셔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랬으니까 전 대통령은 아주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였어. 뭐 정호영하고 전두환 삼각관계였네. 그렇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특전사 오면 나하고 정호영 씨와 같이 만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또 나를 보좌관 하라고 그랬으니까 정호영 장군 입장에서는 내가 전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걸 아니까 아주 삼각관계가 잘 됐었지. 그러니까 이제 정호영 장군이 전운덕 스님하고는 하라 하면 어떠냐. 그게 8월 15일인데 9월 달에 내가 전운덕 스님을 찾아갔어요. 구인사에. 그때 그 정호영 장군이 제안한 대로 스님 그 자로선 ROTC 일기니까 선배잖아요. 선배님 5년 선배인가? 6년 선배지. 6년. 선배님 이제 그 이거를 선배님하고 저와 같이 화해를 추진합시다. 5.18에서는 전두환이 사과하면 받아준다 했습니다. 전 대통령만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을 경우에 후속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고 화해를 해라 하고 요청을 했지만 박 대통령 보고 뭐 사과하거든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는 못하고 있으니 전운덕 스님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거 사과하실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조치를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전운덕 스님이 사과만 하고 화해만 되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사면하고 대통령 특사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 외국에도 내보낼 수 있고 전 대통령한테 아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운덕 스님이 적극 추진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김영 말은 내가 전두환이라면은 사과 안 해요. 왜냐 사과하면은 더 죽이려고 덤벼들어. 이제 너 이 새끼
인정했다. 범행 인정했으니까 너 이제 저 인정해서 저 집어넣으라고 또 이제 저 재판 벌어질 텐데 사과하겠습니까? 박영 말도 맞아. 전 대통령이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내 같으면 그러나 사과 그러나 이 화해를 했으면 하고 요청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때 사과 다 됐으면 박근혜도 못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미 대통령이 다 보고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일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회에 관련해서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 보고를 했고 내가 그때 보고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처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보훈처장이 두 번 나한테 임해행정국을 부른다 이런 편지도 오고 그 원만하게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2016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은영 장군한테 자 이제 준비가 돼서 전원덕 스님하고 저하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은영 장군이 이제 전 대통령한테 앞장서 주세요 했더니 전 대통령이 야 나는 지난번에 했다가 한번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내보다 저 고명성 장군이 더 전 대통령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전원덕 그 고명승 장군한테 얘기할 테니 네가 고명승 장군을 만나. 그래서 또 고명승 장군을 내가 잘 알아요. 옛날부터 그 사람 육군 소령 때, 육군 소위 때 30단 부단장 할 때부터 가까워. 수경사 그때 보안 수경 반장. 내가 수경사 반장 할 때 기가 반장 할 때 자기는 30단의 전두환이 밑에 부단장 했어. 그러니까 내가 출입을 하니까 고명승 장군 잘 알 거 아니요. 그때 내가 저기 506에 보안과장 할 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고명성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고명성 씨가 그래? 그럼 해보자. 이래서 4월 27일 그 모임을 위해서 고명성 씨하고 나하고 2월, 3월, 4월에 5~6번 그 강남에 있는 프레스 호텔? 뭐 그 하여튼 거기서 만나고 또 한강 호텔에서 만나고 해서 고명성 장군하고 다 의논을 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된 일은 다 청와대에 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4월 26일 날 광주에 갔어 내가. 그래서 전체 단장들을 하고 모아놓고 내일 내가 전 대통령하고 단판을 짓는다. 그 모임에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다는 결단만 나면 이제 내가 모시고 내려올 테니 여러분들 준비를 해라. 광주에서? 광주에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전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이지. 전 대통령 모시고 온다. 이러고 26일날 회담을 했어. 아니, 갈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밑에서. 아니, 뭐, 여러 번 광주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7일날 전 대통령하고 상황 판단 잘못한 것인데 2시부터 6시까지 4시, 거의 4시간을 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어. 네, 회담.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내용은 다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5월 12일 날 내가 광주에 갔어요. 그래서 5.18 단체 지방 유지 50명 모아놓고 기자들 모아놓고 전 대통령이 4월 27일 이렇게 광주에 와서 사과하기로 결단을 했다. 내용은 이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사람들도 뭐 또 언론이 다 전두환 씨 오는 줄 알았는데 5월 13일 날 다음 날 9시에 그 MBN 방송에 저기 민정기 비서가 나와가지고 김충림이 이거 사기꾼이야. 화해한 적 없어. 한 적 없어. 그 모임 그 거짓말이야. 우리는 사과 절대 안 해. 회고록을 써가지고 우리 입장을 밝힐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화해 운운하지 마라. 근데 사과를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는 요거야. 그 말 그대로 하면 요 말이 내가 회담 그 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고 뭘 잘못했는데 마지막에도 회담을 했어. 그러면 뭐를 사과하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날 전 대통령은 그 회담에서 얘기가 나는 대통령 할 생각 전혀 없었다. 5.18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했어. 네. 그리고 내가 5.18 학살자로 돼 있었는데 재판받은 재판에서 내가 그 누명을 벗고 지금 이제 벗어났는데 재판에서 누명을 벗었잖아. 재판에서 발포 명령자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발포 명령자를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발포 명령 지금도 발포 명령 그 얘기는 이제 발포가 되는 얘기는 다시 요 물으면 얘기할게. 우선 요 경위부터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사과하느냐. 내 말 그대로. 요거는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한 말이야. 본인은 5.18 당시 중요직에 근무한 자이고 즉 보안사령관 중정부장 했다 이거야. 그런 자이고 5.18 끝나고 3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자로서 대통령이 된 자로서 사과하겠다 얘기야. 자체로서 5.18 당시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을 위로하고 광주 분들에게 총체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요게 내가 요구하는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유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과하면은 광주 시민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다음 날 내가 광주 가서 이렇게 사과했다고 그거는 했다고 얘기를 했지. 사과가 아니에요. 그거. 어쨌든 하여튼 아니,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볼 때는 사과가 변명이라고. 그래, 그럴지도 몰라. 네, 그러나, 네, 네, 네. 일단 이제 그걸 하기로 전 대통령이 결단을 했어. 네, 네. 오케이. 그럼 너보고 그 회담 중에, 김충립이 네가 내가 광주 가서 어떻게 사과할 자만 해봐. 네, 네. 이러니까 내가 아까 그대로 본인은 이러고 내가 하니까 전 대통령이 좋다. 그래, 내가 어때요? 그러니까 좋다, 좋아. 전 대통령도 좋다. 이순자도 좋다. 이번에 그 저 유튜브에 나왔잖아. 네,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대통령이 그걸 사과하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시 사과했, 답을 하면 그걸 사과했어도 아니 안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 명복 빌고 유감의 뜻을 표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광주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받아주었 달라고 얘기를 했고 받아주겠다 그랬으니까 에이, 나는 받아주지. 받아주는 걸로 얘기를 했어. 받아줄 사람들이 아니지 그거 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해봤어야 아는데 그래 일단 그래가지고 그날 그 회담을 4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회담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전 대통령께서 야 나는 발포 5.18 전혀 관련 없고 대통령 된 것도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냐고 변명을 많이 했지만 그분이 뭘 줬느냐 하면 참 중요한 얘기요. 50과 5.18 화해 요청 문을 A4 용지에 두 장에 쓴 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27일 했으니까 26일을 썼겠지. 그래가지고 이순자 씨가 그 A4용지 두 장을 우리한테 건네주면서 이거는 우리 전 대통령이 화해 요청서입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제 그 신동아 6월호에도 사진이 나와 있어. 그러나 그 이 내막은 사진을 찍어서 조금만 생각 못 읽어봐요. 그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오늘 좀 아까 주신 걸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전두환 화해 요청문 2016년 4월 27일 전운덕 종사님께서 이것을 지금 그날 전운덕 목사가 아니 그날 전두환 대통령이 써가지고 이순자 여사가 이거를 전해준 거 아닙니까? 나한테 줬는데. 줬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잘 안 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읽어보겠다, 이거지. 전운덕 종사님께서는 97년도에도 사면 복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이번에도 또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받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광주 사태가 난 후 3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학살자라는 누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그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벗었다죠. 보안사령관 겸 안기부장직에 있으면서 겸사령관에게 지 조언을 할 수 있었지만 작전에는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모두 장생불락하기를 기원해 왔습니다. 나는 늘 광주 사태 때 희생된 시민뿐 아니라 사태를 지나봐라 광주에 출동했다 희생된 계엄군 모두가 희생자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광주 사태 36주년을 맞는 이때에 이북에서 원자탄을 만들어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전 종사님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서로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과문은 아니잖아. 사과 요청? 화해 요청. 사과문은 아니야. 사과문은 화해 요청한 거야. 화해 요청. 화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뜻을 실었다는 거지. 그 이 말은 전 대통령이 화해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 요청 보충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이 호소문은 2016년 4월 27일 모임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운덕 스님에게 쓴 화해 요청 기원문입니다. 2016년 4월 27일 모임 중에 이순자 여사가 김충립에게 어제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기원문이라면서 A4 용지 두 장에 타이핑한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원본은 신동아에 보관되어 있으며 녹화도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그때 뭐 읽었다. 또 저기 이거 오늘 처음 읽어주는 거야. 그동안 신동아에도 이 글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만 나왔는데 사진만 찍었지 이런 내용이 뭐, 없어. 근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동아에서 안 했겠지. 아니 물론 그는 내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5.18과 5.18 화해를 주선해 왔는데 네, 네, 네. 그나마 그 4월 27일 그 모임에서 전 대통령이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화해 요청문이네. 요청문을 했으니까 내고 화해를 하고 싶다는 뜻이지. 뜻을 냈고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겠냐. 그래서 내가 하니까 좋다 그랬으면 그날은 일단 화해문도 요청을 했고 화해할 마음은 본인도 있었는데, 결단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네, 화해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요 사실을 화해 요청서를 내고 화해를 했다는 결단을 했다는 이 사실이 네, 신동아에서 신동아에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내내 끌고 있다가 요 며칠 전에 카톡에다가 냈잖아.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있더라고. 냈잖아. 네. 그것도 내가 신동아에 가서 이때 이 중요한 걸 좀 내주세요. 네. 어떻게 그 중요한 사과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걸 왜 숨기고 안 내놓습니까? 이래 항의를 했더니 그 조금 뒤에 나에 보낸 거 뭐 내가 한 그 고문을 짤짝짤짝 보내는 거야. 미디어 동화가 그런데 뭐 유튜브에 떴더라고. 이거를 신동화에서 미리 내놨으면 민정기 비서가 내보고 사기꾼이라 하고 이런 일 없습니다 하면서 회고록으로 말할 거예요 하고 회고록 해가지고 전 대통령이 그냥 막 무너지도록 만들 때에 이런 것들이 사정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달랐을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갖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니까 그때 신동아나 우리 민정이나 서로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걸 진행했으면은 화해를 할 수 있었는데 화해 기회를 놓쳤다. 화해가 안 됐더라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돌아가서 국가장도 안 되고 죄를 뿌려서 산에다 뿌려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극도로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진실을 50 사람도 알아야 되고 5.18 사람도 알아야 되고 국민들도 알아야 돼. 이것이 있었던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언론이 어떤 보좌관이 이걸 오도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숨기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이 일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야. 아, 국민들이 아는 것 중요한데 어? 내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화해를 그때 했어도 화해를 했으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었고 화해를 했어도 안 한 것처럼 묻힐 수가 있었다. 아, 그런데 제가 판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는 그 당시 그 분위기나 지금도 그
뭐 격화되어 있잖아. 격화되어 있죠.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로서 해결될 문제는 이건 아니다. 아, 그거는 네, 그거는 아, 이제 세월이 흐른다. 사과를 지금 했으면 더 일이 커졌다. 아니야. 사과. 그럴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 아, 그거는 이제 지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과거를 보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도 내가 사과했다가 덤터기 쓰겠구나 하고 사과는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사과 문제는 그 당시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개개인의 사고고 개개인의 판단이고. 그런데 그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그 당시 사과했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용서 안 해줄 사람들이야. 아니야. 지금도 용서 안 하는. 그 당시에 죽었는데도 용서 안 하는. 살아있는 사람 용서하겠어. 그건 과정이 그렇게 돼버려 그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 죽고 나서도 뭐 재산 환순이 뭐 그 전에 그거는 이제 자꾸 악화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렇지만 2013년, 14년, 16년 그때에 내가 했을 때의 분위기나 그때 당시 했더라면 50도 편하고 5.18도 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지는 절대 안 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알았어, 그건 그거 그만하자. 아니, 내 말 들어봐. 재판에서 무죄로, 그저, 판명이 났잖아.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도 발표 명령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는, 사고를 했으면은, 그럼 발포를 했다고 인정해라.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 발포 명령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죠. 박, 박, 박,